양평군의회는 7월 22일 열린 제21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양평군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개항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평군 도로명 주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종식 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함과 동시에 강화면 전수리가 765kV 신경기 변전소 송전설로 건설 사업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평군 의회는 이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발의 대표로 나선 송효찬 의원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강화면 전수리를 765kV 신경기 변전소 송전설로 건설 사업 예비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온 강화면을 비롯한 양평군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물맑은 양평 브랜드 가치 및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강한 연민을 비롯한 양평 국민의 뜻을 모아 강화면 전수리를 예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문에서 현재 양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154kV 행정소 2개소와 송전탑 241기로 인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또다시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전하며 양평군 의회는 10만 6천여 양평 국민의 뜻을 모아 765kV 신경기 변전소 송전설로 건설 사업 예비 후보지에서 강화면 전수리를 제외할 것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하고 수도권 주민의 안정적인 식순 공급이란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각종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에는 154kV 변전소 2개소와 송전탑 241기가 설치되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온 강화면과 양평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삶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765kV 신경기 변전소 및 관련 송전설로를 건설하겠다고 예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강화면민과 양평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온 10만 6천여 양평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당한 주장으로서 양평군 의회와 양평 국민 모두는 강화면 전수리가 예비 후보지에서 제외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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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